있었던 아제르스의 병사들도 스터빈드 요새의 시커멓게 채로 변한 대우에 쓰러졌다. 오크족과 맞서 싸우며 지내왔던 고통스러운 이야기들만 남긴 채로 인간들은 바다를 건너 하지만 다시 한번 더 전쟁을 치르기 위해 오크족은 전함을 만들어 바다를 건너갔다. 오크족 병사들은 함성과 비명으로 가득한 전장을 꿈꾸며 새로이 길을 불러올 번지평선을 바라보았다. 한편 새 연합군이 만든 무기를 사용하여 인간들도 결전의 준비를 했다. 워프의 대포는 장전되었고 병사들은 엘프의 무기와 갑옷으로 등장했다. 적들을 상대할 새로운 연합군은 운명의 기로에 서서 다가올 어둠의 파도를 기다리고 있다.